장비야, 그런 성 안에 있던 내 부인과 가족들은 어떻게 됐느냐? 장님이 어떻게 나한테 어디 다친 데 없냐고 말 한마디 없이 부인만 잤어. 후한 말, 유비는 의형제 관우, 장비와 군대를 일으켜 충의와 의협심 하나로 난세의 군웅이 되었다. 서주자사 도겸의 영토를 이어받아 서주 땅의 주인이 된 유비에게 크나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, 유비님, 지금 원술의 군대가 서주를 노리고 군대를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. 원술놈, 그렇게 호시탐탐 각을 재더니 드디어 이 땅을 노리고 쳐들어오다니. 형님, 늦어지기 전에 일단 출병 준비를 해야겠습니다. 그나저나 여기 이 합의성을 지킬 장수를 한 명 남겨놔야 하는데, 얼마 전에 영입한 좋은 장수면 괜찮을 듯 합니다만 통찰력 있고 믿음직한 인재 아닙니까? 그래, 좋은이라면 믿고 맡길 수 있겠지. 형님들, 그냥 죄가 남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장비 니가? 나 정도 무력이면 이까 성쯤은 서너 대도 지킬 수 있슈. 장비야, 넌 안 되지. 그지, 넌 오히려 불안해. 엥? 뭐가 불안한 거요? 니가 얼마 전에 병사들 조업해서 병가로 누워있는 부상병들이 한 트럭이야 임마. 우리 심빙 오늘 생일이라면서 생일빵이다 이 새끼야. 아이고, 아, 장비님. 게다가 지금 조조한테 개 털려서 우리 성의 객장으로 있는 여포가 심상치 않은데. 애비새까지 우레자시 여포쇠 지성을 세게 나가는 정포 똥포 여포. 그때 여포 앞에서 패드립을 박았으니 네가 여기 있다는 거 알면 덤비로 올지도 몰라. 그러니까 못 믿어온 너보단 조언을 남기고 넌 나랑 같이 가자. 형님, 정말 너무하오. 왜 조재력만 이뻐하고 난 꽂아놓은 보리자루 취급을 하는 거예요? 뭐? 어? 아, 왜 울고 날 저번에 다 봤다고요. 나 혼자 내버려두고 자룡이랑 같이 술 마시고 있었잖수. 헐, 그건 형이 좀 심했다. 형이 막내 동생을 챙겨줘야지. 아니, 부하 직원이나 술 마시는 게 잘못이냐? 그럼 우린 갈 테니까 집 잘 지켜라. 제발 술 마시지 말고 애들 패지 말고. 알았다니까요. 얼른 가봐요. 든든하게 지켜주겠슈. 형님, 장비 좀 믿어봅시다. 아우 하나 못 믿어서 어찌 큰일을 한단 말입니까? 아휴, 그럼 간다. 아니야. 오늘은 일단 파티다. 애들아, 마셔라. 우요. 지금부터 실시한 합의성은 이 내가 전면 통제한다. 형님, 미안해. 여보 어디서 빼앗겨버렸어. 에라 이 새끼야, 내 이럴 줄 알았다. 그러니까 형님, 장비를 믿으면 안 됐다니까요. 이렇게 된 이상 불량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습니다. 와씨, 너도 그때 믿어달라고 하지 않았었냐? 그리고 급발진 오지게 하네. 장비야, 그런 성 안에 있던 내 부인과 가족들은 어떻게 됐느냐? 그게 여보한테 볼모로 잡혔어. 야 이놈아, 가족들까지 내버려두고 너 혼자 도망쳐 온 거냐고. 우리 마누라한테 무슨 일 생기면 어쩌려고. 형님이 어떻게 나한테 어디 다친 데 없냐고 말 한마디 없이 부인만 잤어. 아니 미친놈아, 가족도 중요하고. 나도 부인만큼 성님을 사모한단 말이오. 관우야, 이럴 때는 어떻게 반응해줘야 하냐? 글쎄요, 성 정체성에 대해서는 민감하고 조심스럽게 반응해줘야 합니다. 그러니까 야발 뭐 어떡해.